운동을 꽤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비디오를 쭉 봤더니 한참 걸어가셔서 또 장도 보고 그러고 오시고, 뭐, 그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다. 근데 이제 조금 강도 있게 하는 게 좋겠다. 걷는 운동은 아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일 뿐이죠. 그래서 하면은 혈당은 떨어져요. 그렇지만 걷는 정도의 운동의 강도로 기름은 안 타요. 스쿼트.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108배도 하시는 분이 있고 무릎만 안 다친다면 그런 것이 허락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반 이상이 허벅지에 허벅지. 있거든요. 그리고 운동을 할때 허벅지 근육이 제일 빨리 증가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꼭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 큰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잘못하는 게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땐 그냥 자요. 꼼짝도 하기 싫은 거죠. 저도 예. 네, 먹기만 좋아하고 먹고 그냥 자요. 그리고 기분 좋은 날 운동하거든요. 아, 오늘 기분도 좋고 뭐할 일도 없고 그냥 운동해야지.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. 반대로. 기분 좋고 편안한 날 운동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도 좋아요.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저녁 때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확 뛰고 땀을 흠뻑 내고 주무시면 아침엔 리셋이 됩니다. 근데 그거를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.